이게 맞아요. 지난 시간부터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죠. 분명 중복되는 거는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R점 텍스트 컨텐츠 얘네들은 왜 중복되죠? 지금 세 번이 중복되는데 얘는 왜 따로 안 빼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RT는 R점 텍스트 컨텐츠 이렇게 해서 RT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텍스트 컨텐츠 이렇게 했으면 여기 똑같죠. 지금 여기 똑같으니까 이거 워드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이 변수가 뭐죠? 왜? 변수 워드죠, 워드. 그러니까 이 워드가 뭐죠? 문자열이죠. 텍스트 컨텐츠라는 거 문자열이죠, 문자열. 얘가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에는 대입을 못 해요. 아, 그거 일단 엔터해도 되는 이유는 지금 제 코드는 엔터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여기 폼 태그를 쓰시면 엔터하면 돼요. 네, 만약에 얘를 뭐, 폼 태그를 쓰고, 얘를 서브밋이라고 바꾸면, 엔터를 해도 되거든요? 폼하고 서브밋. 폼은 서브밋이에요. 폼은 서브밋.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일반 div와 클릭이니까, 엔터 쳐도 안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미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getter, setter거든요? getter, setter라는 거여서 이렇게 대체를 못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얘를 word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word. 이거 중복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서 얘를 word라고, 얘가 word 아니에요? 해서 얘를 word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착각인 이유가 저희 그림판에서 워드, 저장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뒀죠. 저장 공간을 마련을 해뒀어요. 저장 공간. 얘는 지금 제로초가 적혀 있겠죠. 워드라는 곳에 제로초가 지금 적혀 있어요. 워드라는 저장 공간에 제로초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제 한번더 해서 이걸 넣어주면 바꾸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콘스트 할 때는 거기다가 값을 저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면 값을 수정하는 거예요. 값을 수정하는 거. 그럼 워드라는 값을 어떻게 수정하죠, 지금? 워드라는 값을 인풋을 넣어주니까 인풋은 초밥이죠, 초밥.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워드라는 거, 제로초라는 그 공간에다가 초밥을 넣어주는 거. 근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동작 맞나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제시어 칸에다가 초밥을 넣는 거지. 이 워드라는 저장 공간 안에다가 초밥을 넣는 게 아니거든요. 제시어 칸에 초밥을 넣는 거지, 워드라는 곳에다가 초밥을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워드라는 공간에는. 저희는 여기 이 칸에다가 넣어야 돼요. 이 칸에.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 이 는을 는는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같다는 의미의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같다는 게 아니라 이건 대입이거든요, 대입. 그래서 흔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값을 잠시 여기 저장 공간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저장 공간에 넣어둔 거. 그러면 이 word라는 저장 공간은 이 값을 넣어둔 거지. 뭐야, word라는 태그를 뭐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값을 수정을 하는 거지, 이 태그의 값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다가 아니라 그냥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이 대입하는 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저장 공간에 그냥 이렇게 값을 하나 넣어뒀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끝까지 다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대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에러 같은 거 있죠. 에러나 인풋 같은 거, 이게 만약에 이 값 자체는 저장을 못 한다면 적어도 이 태그 자체는 따로 저장을 해도 되거든요. 태그 자체는 저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const 뭐 word 태그는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word 태그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그럼 얘도 const word 태그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쓰여줄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서 저장하고. 대신에 이렇게 변수가 중복되는 거는 예, 얘를 이 블록 바깥으로 뽑아내면 예, 블록 바깥으로 뽑아내면 여기서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또 할 수 있는 게 예, 요 인풋 태그. const input 태그는 태그 자체를 저장을 하면 돼요. 태그 자체를 이렇게 아이고 세미콜론 자꾸 치네. input 태그. 그러면 여기도 사실 원래 input 태그에서 얘를 input 태그로 다 바꿔주고, 변수는 원래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공간에다가 적어주시고 input 태그, input 태그. 근데 중복이 있죠. 이 input 태그 중복이 있을 때는 중복 있는 애들을 위로 뽑아주시면 돼요. 위로 뽑아주시는 같은 경우에 여기 input 태그랑 밑에 input 태그랑 위에 인풋 태그 같으니까 얘네 안에 들어있는 내부 블록에 있는 애들을 바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아주실 수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는 정리가 돼요. 또 하나 더 하자면 에러 태그. 에러 해서 에러 태그는 요렇게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값을 저장해 놓은 경우에는 예. 그냥 문자열을 저장한 공간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정확하게 그 태그의 컨텐츠를 수정한다. 태그의 예, 컨텐츠를 수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옷을 넣었다가 책을 넣었으면 그 옷이 그냥 있고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빼고 책을 넣는 거예요. 예, 이것도 대입과 수정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 처음에 뭔가를 넣었다 그러면 그게 있고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할 때는 기존 거를 빼고 다음 그 새로 넣는 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워드는 여기 원래 이게 제로초였다면 여기다가 초밥을 넣는다 하면 앞에 제로초는 버려버리고 예, 초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앞에 데이터를 버려버리고 새 데이터를 넣으면 원래 프로그램 컴퓨터 할 때도 뭐 지우는 거는 조심히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콘스트라는 게 예, 있어요. 사실 이 콘스트로 만든 애는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콘스트로 이렇게 만든 애는 여기서 이 워드는 이렇게 해서 다른 값을 입력하면 에러가 나요. 다시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예, 수정한다는 거는 기존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넣는 건데 기존 거 버리는 행동이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기존 거 못 버리게 그 다음에 예, 새로운 거 넣지도 못하게 예, 그럼 이 워드는 평생 제로초인 거죠. 워드는 평생 제로초. 그런데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면 이제 이 변수를 let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let으로. 얘는 바꿔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워드를 지금 저장 공간을 만들었어. 네, 좋아. 저장 공간 만들었어 하고 다른 값으로 바꿀 수까지 있어.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 const는 한 번 저장된 거는 나는 너 평생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콘스트로 만드는 게 예, 지금 뭐 값을 바꾸는 게 없어요.
변수를 한번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그 값을 바꾸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onst 하는 거고, 나중에 바꿀 일 생기면 그때 let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도 let을 해도 아무런 에러는 안 나요. 왜냐면 let을 하든 const를 하든 어차피 바꾸는 게 없으니까 let을 하나 const를 하나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바꿀 일이 진짜 생긴다면 무조건 let을 쓰셔야 되고, 바꿀 일이 생겼는데 const를 쓰시면 const 특성 자체가 못 바꾸게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변수 선언하는데 이 var가 있는데, variable이 하나 있는데, 이 variable은 옛날 문법이에요. 옛날 문법. 이게 지금 입문자분들께서 최신 문법을 배우고 계신데, 최신 문법 할때 마음가짐을, 아, 나 최신 문법 배웠으니까 옛날 문법 그거 구세대야, 안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신 문법 배우고 나서 옛날 문법도 어느 정도 배우고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같이 일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신입으로 들어가면 옛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아직 최신 문법 안 배워서 옛날 문법으로 그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직을 했는데 조선시대 사람이 회사 상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조선시대 용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시대 용어 배워야겠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 조선시대 사람이 조선시대 그 말로 코딩을 짜놨을 테니까, 그거 해석하려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 표준어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말도 배우셔서 해야 되거든요. 다만 코딩 자체는 표준어로 하시면 되죠. 어차피 돌아가긴 할 테니까. 대신에 그 조선시대 상사가 썼던 조선시대 말, 예, 조선시대 코드도 읽으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방송 종료하면 실시간 영상 풀영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오늘 한건 이제 또 순서도, 항상 순서도 꼭 그려보시는 거랑, 이렇게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저희가 이거 스트링 넣어봤고, 객체. 객체 뭔지 모르겠는데, 태그는 객체예요. 태그는 객체. 이 태그들이 객체거든요. 객체. 객체를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 넣은 경우에는 걔는 그냥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예, 문자열을 저장한 공간이기 때문에 얘를 워드로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그 뭐야? 여기 이 HTML 태그 이 부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 이 부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저장 공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장 공간이랑 지금 태그랑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저장 공간은 그냥 문자열만 들어있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예, 태그의 텍스트 컨텐츠를 직접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대입하실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대입은 는는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콘스트. 콘스트와 렛의 차이. 값을 수정할 때 콘스트를 쓸지 렛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콘스트 쓰시면 되고, 그 값을 바꿀 일이 생길 때 let을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의 예제에서는 바꿀 일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바꿀 일이 나오니까 let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제 강좌와 다른 강좌의 차이점인데, 예. 그리고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 인포 그거 계속 보면서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서 진짜 실제로 같이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언어를 가르쳐요. 언어를. 자료형 이렇게 해서, 예, 변수에다가 자료형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막상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니까 let을 써야 될지 const를 써야 될지 이런 게 매우 애매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언제 써야 될지. 그래서 제 강좌의 이게 특징이자 뭐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신입분들이 언어를 배우시고 나서 그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언어만 사전식으로 쭉 외웠기 때문에, 언어의 기능이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예, 그것만 쭉 외우셨기 때문에 그걸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면, 예,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는
저도 물론 알려드릴 테지만 저거 제가 알려드린 그 웹사이트에서 같이 배우시고 실제로 렛을 써야 될지 콘스트를 써야 될지 이런 거 어떤 상황에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저 책에서 다 설명을 못 해줄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다른 거고 순서도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제 거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예,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하는 거 순서도만 그려도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하는 거니까 예, 순서도 그리고 내가 배웠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 순서도를 이제 그 문법으로 내가 배웠던 문법으로 변환하는 그 연습 예,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드리는 게 제 강좌의 목표입니다.